30대 남성이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속보입니다. 이 남성 800m 넘게 쫓아가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는데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식당 문이 굳게 잠긴 가운데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바닥에 누군가 던진 계란 자국들이 선명합니다. 어제 새벽 10대 B양을 살해한 30대 A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A씨는 범행 전 이곳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정이 지나 식당에 있던 흉기를 챙긴 뒤 거리를 걷고 있던 B양을 공격했습니다. 범행 직전까지 B양을 800m 넘게 쫓아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남자 도망가 보더라고. 저 남자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가씨 의식을 이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비양이 숨진 곳엔 꽃다발과 과자가 놓였고 추모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참담하다는 심경을 갖고 있고요. 이제 피어나야 될 나이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약 등 약물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 있었어요. 마약 성분은 안 나오고요. 다른 약물은 다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